하나 둘 셋 大家好 오대하이 뉴이스트 W 각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옆에 네. 사람을 얘기해 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네 요리 실력은요. 네.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네. 감동적으로. 네. 네. 렌이랑 같이 고깃집을 가도 고기도 못 먹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렌이 네. 해물전을 정말 잘 만들고 진짜 네. 지금 렌이 하는 음식을 저희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요. 평범하다는 게 되게 맞아요. 홍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잘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맞아요. 자. 야오 야오? 야오. 자 이제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자신 있는 요리가 뭘까요? 해물전. 해물전? 네, 해물전. 오케이. 생겼어. 자 그리고 우리 리더 JR군은요 일단 되게 섬세해요. 아, 너무 섬세해가지고 뭔가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의 뭔가 레시피라던가 아니면 그 요리의 비주얼 그 각 있잖아요. 그 각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정말 그 계란말이를 해서 이렇게 그 3cm 간격으로 탁탁탁탁 그렇게 써는 그런 뭔가 그런 솜씨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3cm 요즘 되는 거 네, 그 정도 이렇게 3cm 아 5cm 봅시다. 5cm 정도 이렇게 간격으로 저 그게 안 돼요. 전에 정말 2cm, 5cm, 막 3cm 이렇게 되는데 정말 네. 멋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가장 자신 있는 거 요리를 잘합니다. 가장 자신 있는 거 아무래도 계란말이를 아, 계란말이 자신 있어요. 최근에 배운 건 이제 무생채. 아, 무생채 맛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론 형은 근데 사실 평소에도 요리를 좀 많이 했어. 잘하는 잘하죠. 이제 한식은 처음이지만 이제 양식 쪽으로 이제 아론 형 굉장히 네. 잘하고 있잖아요. 멋있어요. 그래서 아론 형의 요리 실력 사실 저희가 이제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잘합니다. 잘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론 형이 제일 잘 있어하는 건 스테이크 같거든요. 야 스테이크 제가 또 한 스테이크 하거든요. 네. 한 스테이크 하죠. 한 스테이크 합니다.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뭐가 제일 자신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신 있어하는 게 뭔가요, 아론 형? 저도 스테이크인 것 같아요. 네. 그쵸. 스테이크 파스타도 뭐, 잘하고 잘하고. 파스타는 네, 파스타도 뭐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뭘 이런 큰 칭찬. 아, 감사합니다. 네, 베콘은요. 러브 도시락 하기 전에도 요리를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예. 네, 근데 러브 도시락 하면서 네, 더 발전한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은 저희 UEW의 MVP 아닐까 싶어요. 가장 자신 있는 게 뭔가요? 네. 소감을 말해야 돼요. 소감 말해야 돼요. 자신 있는 아, 네. 아, 이렇게 MVP가 돼서 기분이 좋고요. 네. 이제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 네, 많은 응원해준 멤버들 너무 고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요. 네. 최근에 감바스를 해봤어요. 감바스? 그 새우 요리인데. 그 오일에 들어있는 새우 있잖아요. 네. 아. 아~ 그걸 해봤을 때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음식의 요리인지. 그냥 새우. 네, 새우 요리인데요. 네. 그 뭐 오일을 넣고요. 뭐 청양고추도 조금 넣고. 맛있겠다. 네. 뭐 진짜 맛있겠다. 듣기만 해요. 마늘도 살짝 넣고 그렇게 하는 요리인데 맛있더라고요. 아. 네. 다음에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잘한다. 멸치. 아. 볶음. 멸치 잘 볶아요. 네. 네. 제가 한 멸치 합니다. 아. 한 멸치 한 스테이크. 네. 좋아. 출연하고 싶은 예능. 레는 고정됐잖아요. 아, 예, 저는 아, 지금 네. 덕꼰대 라이브라고. 덕꼰대 라이브. 엠넷에서 방송하는. 네. JR도 고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랜선 라이프 네. JTBC에서 하거든요. 네. 많은 시청. 아, 시청률이 3% 넘었더라고. 아,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 기쁘네요. 아. 네. 또 아론 형도 이제 문제장 남자에 나가서 맞아요. 저도 문제장 남자 얼마 전에 출연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한 번 더 나오고 싶나요? 전에 뭐 기회가 된다면 네 무조건 뭐 나가겠습니다. 아니 정말 형이 똑똑하다는 걸 정말 증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봤어요. 아론 형이 사실 저희 말만 들었잖아요. 그죠. 네 똑똑했다 말만 들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네. 이제 돌았어요. 네. 저씨는 또 이제 JR이랑 같이 촬영을 나왔어요. 네. 재열이랑 같이 촬영을 갔다 왔어요. 배틀트립이라고. 맞아요. 로엔과 같은 프로그램인데 네. 그런 거 갔다 왔어요. 제가 뭐 또 가고 싶은 프로그램은
되게 여행하면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사서거진 같은 거. 아, 재밌겠다. 다음 시즌 3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한번 가보시는 것도. 어, 그러니까 멤버별로 다 간 거예요. 네. 아, 사서거진. 시즌 4에 가시고 또. 네, 맞아요. 네. 시즌 4 많이 나오러. 좋아요. 네, 뭐 이건 저희들의 꿈이니까요. 그냥 늘 매 순간이 다 추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아요. 지금 추억을 네. 많이 쌓아가는 중이죠. 네. 그리고 뭐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걸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제 데뷔 때가 가장 기억이 남고 아무래도 그때 이제 그 저부라고 네. 불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의 팬분들을 너무 라고 네.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마 데뷔 초창기 때 저희 팬클럽이 창단되고 나서부터가 기억이 가장 많이 좋은 니다. 저는 너무 많지. 다시 해보고 싶은 건 있는 네. 것 같아요. 어떤 그 저희가 데뷔 초 때 체육대회를 했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 맞아. 네, 그게 좀 재밌었거든요. 저도 다시 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데뷔 초 때 이제 그 오렌지 크라멜 선배님의 네. 무대를 뵙고 가있었거든요. 기억나죠? 오렌지 크라멜 선배님의 네. 무대를 또 커버해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꼭 기회가 된다면 너무 잘하시거든요. 아, 네. 지금 못 보여드릴게요. 지금 괜찮아요. 네. 뭐 하는 거야? 잘하시잖아요. 네. 제가 꼭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릴게요. 아, 네. 어, 약속하셨네요. 네,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만들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중국어로 이제 저희 팬분들에게 뭔가를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곡을 하면 좋을까 저희끼리 의논을 해보다가 이제 소장가라는 곡을 저희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어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무대에서는 언어가 달라도 소통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그래도 맞아요. 한번 무대 하나쯤이라도 네. 같은 언어로 소통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네.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반응이 또 진짜 좋았어요. 네. 탐나는 상. 자, 바로 갖고 싶은 상. 근데 저희는 상 받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상이든 상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갈 수 있다면 너무 좋죠. 네, 그렇죠. 네. 저 하나 감동적인 것 하나 있습니다. 러브 상을 갖고 싶습니다. 그냥 그런 상이 있었어요? 러브들이 주는 상. 그냥 러브들이 그냥 그 마음으로 주는 상이잖아요. 굳이 막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방송에 나와 시상식에 나와서 받는 상이 아니라. 네. 좋네요. 네. 저는 레니 차려주는 밥상을. 해무전 같은 거. 근데 해무전이랑 진짜 밥. 네. 저는 이제 레니 상상하는 망상을. 망상. 받고 싶네요. 아. 상상 그 이상이에요. 우리 이러다가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 좋은 공연이 됐어요 저희한테. 맞습니다. 네, 너무 환호도 좋았고 반응도 너무 좋게 해주시고 좀 아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구나 라는 네. 생각을 좀 많이 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꼭 다시 공연을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꼭 다시 오겠다. 네, 약속을 드렸죠. 홍콩하면 또 야경이 야경, 야경. 야경이 이쁘죠. 네. 그죠. 너무 멋있지.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에그 와플 네. 맛있다고 들었죠. 한 번쯤 먹어보고 싶긴 해요. 저는 이제 홍콩이 지금 세일 기간이래요. 홍콩은 쇼핑 많이 하러 가도 맞아요. 맞아요. 쇼핑하는 것도 정말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저는 그냥 먹거리를 좀 딤섬도 먹으러 가고 싶고 그리고 또 뭐 그 카레 뭐 있었는데 네, 피시볼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피시볼요? 피시볼? 아, 피시볼 그 물고기 생선볼 오케이. 아, 맛있겠네. 이건 저는 정말 옛날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주성채 선배님. 네, 제가 소림축구를 보고 좀 팬이 돼가지고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네. 렌이 이건 데뷔 초 때부터 계속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저희가 뭐 성적을 좋은 성적을 바라고 음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너무 좋은 성적을 저희한테 선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의 목표는 자 오랫동안 하는 거. 네. 네, 오랫동안 하는 거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진을 한 장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진? 랜 사진인가요? 저희 아니요. 또 보여주실 어떤 사진이요? 무슨 사진을 보실까? 네. 아, 사진을 한 장 나중에 먼저 보여줘. 연달아 올리려고 이런 이게 뭐야? 야 나도 처음 이거 언제야?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이렇게 좀 모으고 있어요. 이게 뭐야? 앰버드를 이용해서 이제 조금 그렇게 하는 사진들을 모으고 그러면은 하나만 공개해주세요. 나 진짜 너무 놀랐어. 와 이런 사진은 언제 그런 거 어디서 봐? 뭐? 이거는 나중에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고. 와 진짜 이거 근데 기대가 좋습니다. 역대급. 필터만 좀 사용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 이제 사진들을 제가 수집을 하고 있어서 아, 네. 나중에 좀 앨범으로 만들어 볼까. 와 진짜 조심해야겠다. 네. 와 큰일났네.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또 처음으로 선보이는 저희 데자뷰 앨범 또 제가 선보일 예정인데요. 또 그리고 또 제가 준비를 했죠. 소정과 저희가 또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홍콩에 가게 되잖아요. 네. 저희가 또 이제 홍콩에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이스트 W였습니다.